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9일자 기사네요. 4월 9일이면 어제 기사인데요. 미 연구원 임신한 여성 생물학적 노화 가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필리핀 청년 1,795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1,735명을 조사했는데 수십 년후 건강 영향은 몰라라는 기사예요. 임신이 여성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를 안 낳는 여자에 비해서 애를 낳은 여자들이 빨리 늙는다는 거죠. 뭐 그게야 기본 뭐 거지만 또 미국 컬럼비아 메일맨 공중보건의 연구진은 8월 1일 현재 시간 임신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과학 저널 미 국립과학원 해보에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저기 연구진은 필리핀에서 청년 1,735명, 여성 825명, 남자 910명을 생식 이력과 DNA 샘플을 장기간 조사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나이는 측정하는 유전적 도구인 후생적 시계를 이용해 이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했는데 그 결과 여성의 임신은 2 내지 3개월의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이 있으며 6년의 추적 조사 기간에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생물학적 노화는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이 빨리 건너는다 그러죠. 연구진은 남성의 생물학적 노화와 자기 아이 엄마의 임신한 횟수 간에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 낳고 빨리 늙고 남자들은 별로 관계없다는 거죠. 이번 연구 논문의 수석 저자인 켈런 라이언 컬럼비아 노화센터 연구원은 연구 결과는 임신이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하고 이런 효과는 젊은 출산율이 높은 여성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이런 기사가 정말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는 그러나 우리는 노화 과정에서 임신의 역할과 생식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다며 특정 개인들의 가속화된 후생적 노화가 수십 년 후에 어느 정도까지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 이어질지는 모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코멘트로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구촌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이 시대에 임신과 노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며 임신의 부정적 측면과 달리 임신하고 출산하여 모유를 수유한 여성들에게는 임신한 적이 없거나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유만 먹인 그런 여성에 비해서 임신을 출산하고 모유를 먹인 여성들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거의 굉장히 퍼센트가 낮다는 거예요. 유방암이 저기 모유를 먹여서 아이를 출산해서 모유를 먹이는 산모들이 유방암 걸리는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애를 낳고 노화가 된 것보다는 애한테다가 그 순리대로 애를 출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유를 먹여서 키웠을 때 아이도 모든 병에 대해서 저항력이 강하고 산모에게도 유방암을 방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무조건 애 많이 낳으면 뭐 노화가 빨리 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해야지 한 가지만 갖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 곤란하죠. 다방면으로 아이를 많이 낳고 젖을 유아를 저 모유를 먹이고 이런 사람들이 저기 전혀 유방암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또 자녀들은 이제 저기 모유를 먹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다른 암이라든지 이런 병에 대한 전염병이나 이런 데그 면역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없는 집안보다 아이를 낳아서 북적북적한 집안이 가정에 또 여러 가지 화목과
또 이제 형제들 간의 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삶에 굉장히 충전소가 되고, 또 노후에는 그 키워놓으면 자식들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자식이 보배죠. 노후에는 의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그 뭐, 아이 출산율이 많으면 노화가 가속된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새로운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가족 간의 유대감과 구성원의 협동을 등 임신으로 여성에 가져다 주는 축복은 노화에 한정하기는 너무, 노화만 규정짓기는 너무 졸속 기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사야 좋지만은 그 연구한 사람이 너무 졸속으로, 너무 편파적인 한쪽으로만 연구했다. 꽃은 피고 지고 씨앗을 남깁니다. 꽃이 피고 나면은 당연히 꽃이 지고 그다음 씨앗을 남죠. 꽃이 시들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그게 종자가 번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얼마나 추한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대로 있다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고 그다음 죽음을 향해서 씨앗을 남겨서 종자를 남겨서 다음 후세대가 또이 우리를 또저 바톤을 이어받고 계속 인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화를 거부하고 노화 때문에 뭐 출산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참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시들지 않고 영원히 마네킹처럼 유지된다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거슬리는 행위예요. 인간이 태어나 결혼하고 출산하고 늙고 죽는 것은 하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노화가 가속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또 꽃을 피우고 또 그것이 시들어지고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나의 오늘 이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9일 기사, 미 연구원의 임신한 여성 생물학적 노화 가속성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